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4.15 부정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6월 28일 재건표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증거물들과 이도용 인천지검장의 관련 사건 수사 이후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비밀리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아연 긴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숨기려는 자들은 물론이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자들이 긴장한 이유는 서로 다르겠지만 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평한 균형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적에게 큰 빌미와 공격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건이 밀리는 듯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노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바로 조혜주의 비밀 사표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표 발표는 단순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쇠판작이나 차기 선관위 인사권 장악 때문과 같은 그런 해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그런 해설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쇠판을 짜건 구판을 짜건 간에 조혜주 상임위원이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하명만 떨어지면 그것에 맞추어서 척척 일을 해온 인물이 바로 조혜주이기 때문입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시민들은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집단 지성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 H님입니다. 6월 28일 재검표 이후의 상황은 단순히 쉴드, 그러니까 방어막을 칠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은 덤탱이를 쓸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감당할 인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설은 꼬리 자르기나 검찰 수사에 선을 긋기 위함이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일종의 방어선을 설정한 사건으로 이번에 비밀 그런 사표를 들수 있습니다. 폭발하더라도 방어선까지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사건이 바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표라고 봅니다. 비밀 사표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하산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청와대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바깥으로 낱낱이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조혜주 씨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그런 사표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K. 칼로스님입니다.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가 그런 일들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조혜주 씨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이죠. 저의 해설입니다. 안전판 준비, 방어판 준비 등으로 이번 사표 사건을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조혜주는 종범이고, 조혜주는 하수인이고, 그냥 조혜주는 전달된 명령을 마치 돌쇠처럼 열심히 수행한 그런 인물이다. 이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그럼 그 다음에 누구냐 이야기죠. 민주, 전민주연구원의 누구냐 이야기죠. 그럼 그게 전구냐 이야기죠. 사전투표 동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야기죠. 4.15 총선 결과 발표됐을 때 의악한 그런 이상한 표정 지은 인간들이 누구냐 이야기죠. 절대로 덮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은 김산지인님입니다. 조혜주에서 문재인으로 불이 옮겨졌습니다. 저의 해설은 불이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제이님은 좀더 비유적인 표현을 댑니다.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xtremely nervous라는 거죠. 긴장하다는 거죠. 잠못 이루는 밤이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제이님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허영 H님은 좀더 시적인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에드워드 제이님의 논평에 대해서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의 시작 부분입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그리고 이제 끝이 다가왔다.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그래서 나는 마지막 장막을 마주한다. 끝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 진실에 모두가 직시해야 된 피해자이건 아니면 모두건 또 실행자이건 기획자이건 공모자이건 협조자이건 모두가 마지막 장막을 마주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김주 W님입니다. 가지치기 위함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순충에 걸린 소나무는 밑둥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야 주변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종합해서 저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국 대선 준비용 쇠판짜기 선관위 인사권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불이 청와대까지 불이 대통령에게까지 그 밖에 불이 주요 인사들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어성 설정, 안전판 확보, 가지치기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열차게 나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당일 투표 124대 123, 사전투표 45대 204. 사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이런 종류의 선거 데이터를 보고 정상이다라고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졌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던 인간들은 아마 앞으로 자신이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어떤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정도의 선거 통계를 보고도 정상이다. 꽃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다른 정치적 선호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통계학자들은 통계적 변칙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4.15 총선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은 4.15 총선 그 다음날부터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는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총체적 조작이었다는 그렇게 단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 야당의 원내대표, 야당의 모모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꿀먹은 벙어리들입니다. 비겁한 자들이고 밥값을 전혀 못하는 자들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야당의 한 의원이 어떻게 지금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제가 경찰 쪽에 관여한 사람인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양반과 인연은 아주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악함이라는 본성을 나이가 들었어도 감지할 수 없었으면 그러면 경찰직에 그렇통한 오래 있었으면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없으면 그거는 세상을 헛산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국민이 사전투표장과 전체 투표의 40%를 차지하는 사전투표장과 당일 투표에서 완전히 금성에서 온 사람과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드러낸 그 데이터가 여러분 눈앞에 보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124석을 얻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45석을 얻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확정시킨 것이 바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에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의 재검표 현장에서 노출된 겁니다. 만일 이런 결과를 두고 천대엽 대법관 외에 3인의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은 없다라고 아마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평생 동안 어렵게 만들어온 경력의 전부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오명을 덧붙이는 제2의 이완용 사건과 같은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건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는 뭐였습니까? 나라를 파괴한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나 나라를 파괴하는 거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팔아먹는 놈이나 파괴하는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이죠. 나라를 파괴한 자들은 제2의 제3의 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역사상 길이 자신과 후손들에게 오명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과역적인 증거물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정적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국민의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야 됩니다. 온갖 폐악질을 한 정권에 맞서서 재건시켜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겁먹음과 그리고 아슬아슬함과 긴장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려가 함께 표출된 것이 바로 비밀 사표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조혜주 씨의 비밀 사표는 그런 연장에서 해결한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